일단 달구지님이 당달 승미션에 500개 줬습니다. 2점제입니다, 여러분들. 2점제. 2점제면은 당달이 에버가 1점 한 25, 지금 현재 1.25, 진태가 한1.3 정도 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점제로 가면 여기서 보통 0.15, 많게는 0.2까지 이렇게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태는 1.5를 때려줘야 하고, 당달은 1.4, 1.4에서 1.5, 그 다음에 진태도 1.5에서 1.6은 쳐줘야, 아, 그래도 방송용 경기는 좀 했다. 그죠? 여기 넘어가면은 잘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초점을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5면은 38점이 1.5를 치려면 30이닝이면은 안 되잖아. 그죠? 한 28이닝 정도? 28이닝 정도. 28이닝. 28이닝. 아까 이따 에버 1또 봤냐고요? 선입금. 일단 받아봐야지. 일단 받아봐야죠. 일단 선입금은 에버 1.1 이상은 받아봐야지. 받아봐야죠. 자, 뱅킹 들어가면서 당달이 추구 잡았어요. 여기까지 와줘야 돼, 여러분들. 이좀 얇아요. 지금 맞은 게좀 얇습니다. 여기서 키스 나죠, 얇으면. 안 났어. 그래도 공은 어렵다. 오늘 에버 1. 오늘은 에버 1이야. 에버 1. 에버 1 밑에 치면 내가 나하고 당달 박 터지는 거지. 더 묻어 되냐고? 일단 보자고, 일단. 상황을 좀 보자고. 상황을 좀 보자. 자, 제공이 먼저 가긴 힘들어, 여러분들. 쪼종납니다, 쪼종. 와, 진짜 살벌하다. 야, 이걸 내공이 먼저 갔다고? 이거 원래 보통 쪼종인데, 키스인데. 이틀 연속 가능할 것 같냐고? 몰라. 근데 내가 질 마음은 없다. 참고로 중요한 건 내가 질 마음이 없어. 공지 바꿔달라고요. 공지. 2점 제외. 아, 요거. 공지. 알겠습니다, 가인님. 공지. 슈퍼 당달. VS 김진태 선수. 이렇게. 당분간은 계속 이길 거예요. 그러면 걸어 있다가 당분간은 계속 이길 겁니다. 왜 계속 이기냐면은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16강을. 16강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분풀이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낙지형이 16강에 합류를 했다. 캬, 지렸다. 낙지형이 16강에 진출을 했다.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낙지형 저랑 쳤으면 난리 났어요. 낙지형이 도망갔어. 9번에서 게임 치고 있는데. 리엔이 형올 수도 있지, 이따가. 리엔이 형 오늘 구장 왔는데 보자마자, 아, 두께 너 때문에 왜 이렇게 어제 잘 쳤냐 이러더라고. 에이, 봐봐, 잘. 당달 날라다닙니다. 초구 오전 바리우스. 그리고 또 떴어요, 뒤돌. 포쿠션. 들어온 자리는, 35 바리우스. 그러나 조금 길기 때문에 약 30, 한이 정도? 이 정도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 갔다가 요렇게 날아가면 될것 같네요. 요렇게 여기보다 좀 앞에 이 자리, 이 자리 정도 투쿠션 이 자리 정도. 그렇지. 회전이 뭐야 이거는? 아, 회전이 쭉쭉 나와야지. 회전이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어? 회전이 쭉쭉 살아 있어야지 왜 회전이 없어? 자, 빗겨지돌이죠. 자,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내려가겠죠.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너무 여러분들 확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확 돌리면 안 돼요. 뭐야? 옆돌로 간겨? 옆돌로 간겨? 가능하지, 옆돌. 가능해. 다음 공이 없어서 그러지, 가능하지. 다음 공이 어려워서 그러지, 가능해. 자, 뭘 칠까요? 원뱅크 걸어 칠까요? 여러분들? 걸어서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득점. 대회전인 듯 대회전 아닌. 자, 여기서 왱왱왱왱 득점. 그 2점짜리 맞고요. 2점제. 예, 2점제. 자, 여기서 욕심쟁이면은 원뱅크 걸어치는데요. 야, 욕심쟁이가 아니고
껍질을 깔까요? 아니면 땡길까요? 껍질을 깔까? 땡길까? 껍질은 따면 키스는 없어요. 근데 조금 불안하니까 그냥 땡겨버리죠. 그냥 땡기면은 살짝 위험하긴 해. 키스가. 그러나 잘 쳤다. 누가 잘 치나 한번 보자. 앞으로 나의 라이벌이 누가 될지는 여기서 결정하겠다. 여기서 이긴 사람은 앞으로 나의 미래의 라이벌이다. 이 3840 이런 건 필요 없어. 이런 건 필요 없고 미래의 5년 뒤에 나의 라이벌로 내가 삼겠다. 여기서 승자는. 자, 옆돌이죠. 요렇게 키스를 빼고 가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스를 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5 쿠션으로. 5 쿠션. 라이벌, 79년생 라이벌. 앞으로 5년 뒤에. 지금은 내가 좀 딸린다. 니네보다 구력이 너무 딸린다, 내가. 그러나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 뭐 이것도 나도 칠 수 있는 공이야. 자, 요공. 요공은 내가 못 치는 공이야. 뻥이롱 얇게 치면 되지롱 짧게 바리우스 일적구 컨트롤 어떻게 하나 보자 이쪽으로 빼주면 베스트인데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면 베스트 아, 앞으로 길게 참 등치 좀 보소 빠따 좀 보소 어? 빠진다고 웽 짧게 쳐야 확률이 좋잖아 이렇게 맞아도 들어가고 요렇게 맞아도 들어가고 요렇게 맞아도 들어가잖아 여기서부터 다 되잖아 길게는 어떻게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사이는 에러잖아, 에러. 에헤이, 생각을 좀 하라고, 진태야. 생각을 좀 해. 응? 너는 나한테 5년 뒤에 잡힌다, 너는. 넌 내 라이벌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자격이 없어. 당다리 한번 볼까나? 라이벌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요놈.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안 돼. 누구니? 밖에서 보는... 당달 두께형 하는 게 누구니? 당달은 지금 게임 치고 있는데 해커인가? 마우어라고? 네 아이디 안 쓰고 왜 그래 또 마우어야? 근데 최근에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웃겼다고 정국 형? 뭐가 웃겨 하나도 안 웃겼는데 팩트만 말하고 있는데 마우어야 오늘은 5점 차로 이겨주마 오늘은 5점 차로 이겨줄게 1000개 준비해라, 1000개. 왜, 다른 미션 하려고? 뭔 또 화이팅이 나와, 있어. 오늘은 5점 차로 이겨주마. 너 1000개 준비해놔라. 들꽃 2호 두께야, 닉네임 바꿔라. 마우어 2호 두께로, 그러면. 자, 직접 땡긴다는 건데요. 이 사이로 뺄 건지, 이 사이로 뺄 건지, 오, 그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 약자를 응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랑 해커랑 칠 때는 해커를 응원하고 뭐라고? 1000개대 그립 공짜 3개월? 가능하지! 야 이번에는 왜 1000개냐? 곱하기 200으로 안 하고 쫄리지? 야 곱하기 200으로 가자 1000개 말고 곱하기 200 그리고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자. 곱하기 200으로 하고, 어? 나는 너한테 지잖아, 만약에. 1점당 1개월 그립 공짜로 가줄게. 1개월. 5점 차로 치면 5개월 그립 공짜. 10점 차면은 10개월 그립 공짜. 갈게, 내가. 너는 곱하기 200이야. 7점이면 1400개야. 1점당 1개월 좋잖아 어때? 간다 뿅 간다 자 포쿠션 갑니다 그립은 그냥 공짜 아니냐고? 너 개인 큐 없지? 뚫게야 어 그립 자주 갈어 하루 쓰고 버려 그냥 하루 쓰고 버려 자 이기기나 해라 이기기나 하고 말해 마우어야 마우어 캔캠이 자탕이한테는 질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들한테는 강하게 키워야겠어
너희들한테 강하게 키워야겠어. 그리고 하루 쓰고 버리는 거는 실베 이런 애들한테 버려. 당초님 안녕하세요. 참고로 내가 봤을 때 실베랑 그지 메갈이랑 그거 노마워 응원할 시간에 일을 해가지고 그립을 하나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응원하면 뭐하노? 질게 뻔한데. 응? 그죠? 응원하면 뭐하노? 질게 뻔한데. 많이 들어본 말이죠? 미션 주면 뭐하노? 받지도 못하는데. 자, 요거 뒤돌이죠? 원, 투, 쓰리. 근데 오늘 노마우가 좀잘 치긴 했어. 보니까. 에버 1을 넘기던데. 아이스 다 나온 거 아니야? 아이스 다 나온 거 같은데, 노마우. 자. 자, 흰공, 세워치기 앤드 비껴치기. 그죠? 그죠? 방금 19인 쳤다고? 아이고, 아까워라. 나랑 칠때 19인 치지. 아깝네. 19인 쳤다고? 나랑 칠때 19인을 쳤어야지. 그러면 200개밖에 안 쏘는데. 나랑 쳤을 때 19인 쳤으면 200개 쏘는 건데, 200개. 내가 18이닝에 끝내니까. 너 29점 쳤을 거 아니야.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마우어가 32대 15점 나오면 마우어가 마탱이가 갈 건데. 3000개를 쏘고, 아, 마탱이 가는데, 이거는 그림이 좀 심한데. 이건 좀 심한데. 아, 큰일 났네. 이건 좀 심한데. 근데 뭐 마우어 내일부터 어디 간다고 말 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보내도 되겠지? 마우어 내일 좀 쉰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조금 쉬러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맛좀 보내야겠다. 땡! 기적은 이틀 연속 일어나진 않아요. 실력은 이틀 연속 나옵니다. 자, 요거, 야, 또 이거 이렇게 껍질 가는 거야? 껍질 가면서 여기서 볼딱! 비껴치기 안 가고? 요거 비껴치기 안 가고? 비껴치기 가야지. 이거 비껴치기 가야지. 자, 비껴치기 가는데요. 이 사이로 가기는 조금 손질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 4로, 3로 가야 적당인데. 대회전이야? 왜 이렇게 빨라? 큐스피드가 갑자기. 야, 이거 칠라고? 처음에 손좀 풀었구만. 뭐 설렌다고? 0.7이 왜 나와 여기서? 아, 근데 아, 노마워가 오늘은 조금 운영을 할것 같기도 한데, 어? 오늘 조금 운영할 것 같기도 해. 원, 투, 쓰리, 에버 1? 오늘은 초반에 막 까야겠구만. 지렸다. 다시 동점발이 우스. 10대 10, 현재 에버 2 기록 중. 이 경기는 2점제 경기입니다. 2점제. 그렇게 쉽게 털리진 않아, 해커부장이. 대동단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랑 마우어는 1점제 칩니다, 1점제. 야,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리버스 가는 건데요. 아, 저는 1점제고요. 지금은 2점제죠. 지금은 2점제. 지금은 2점제예요. 지금은. 야, 지렸다, 방금. 지렸다, 진짜. 야, 처거리 풀어가지고 공을 풀어버리네. 리버스를 쳐가지고, 와. 이거 두껍게 맞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껍게. 여기서 두께라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방금 거에서 두께라를 되게 많이. 에헤이, 참! 아니, 쿠션 나오면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니까, 똥샷 나온다니까? 꼭 굿샷 뒤에 똥샷 나오는데 여기서 좀 빨라. 제가 어제 다시 보기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인터벌이 참 빠르더만. 너무 빨리 엎드리더만 제가.
그걸 좀 바꿔야 하는데 안 바뀌네. 진짜 안 바뀌네, 그게. 어서 와, 일로 와. 자, 뒤돌 서비스. 서비스. 이렇게 빠지면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뒤로 들어가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빠르게 가면 뒤로 빠져도 들어갑니다. 서비스. 얇게 갈 거기 때문에. 빨리 엎드리더라고. 그거 좀 바꿔야겠어. 아이고, 야, 두껍잖아. 이거는, 진태야. 아까 이전에 공방에서 공 얘기 좀 많이 했는데, 공 얘기. 공 얘기 저랑 많이 했어요. 공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진태랑. 공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 10분은 재밌어, 10분. 10분은 재밌는데요. 더 이상 하면은 피곤합니다. 근데 진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0분 동안. 30분 동안 계속 얘기했어. 예. 네. 잘 버텼습니다, 저는. 아유, 힘들었어요. 또 직접 넣으려고? 아, 여기. 코리와 머리왕. 코리와 머리왕. 코리아 당구왕 있죠? 거기에서 우승한 애예요. 아마추어 때. 그래가지고, 닉네임이 코리아 머리왕입니다. 머리 크다고, 본인. 자, 대회전 가겠죠? 원, 투 하고, 요렇게 날아가면 됩니다. 요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좋구요. 자, 이번에는 옆돌 가겠죠? 옆돌. 선입견 가능하지? 왜 지금 줄라고? 지금 줄라고? 좀 이따 줘. 뭘 그렇게 일찍 줘서 일찍 질라고니? 좀, 네 주머니에 좀더 보관해놔. 뭘 그렇게 빨리 주려고 그래. 좀 보관해, 좀더 만지고 있어. 어? 좀 만지고 있어. 아, 요즘 오늘 유튜브가 좀 이상하다네요? 박도환님. 자, 원, 투, 쓰리. 굿. 어제 거 그대로 하죠, 간 사람들은. 자, 이거 회전샷으로 치려나? 분리로 치려나?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들. 그죠? 꼭 회전으로 갈것 같아, 회전. 회전 느리게, 제공 느리게 이렇게 보내놓고. 분리로 가네? 아깝이. 코너발이! 안 나오시고요. 아깝고요. 자, 당달한테는 뒤돌, 빨간 공 뒤돌, 포 쿠션. 네, 현일이 아빠님. 좋아요. 아, 당달 지금 노마워요, 여러분들. 당달이 노마워입니다, 노마워. 지금 공방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저랑 칠라고. 그죠? 저랑 칠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사이로 디테일하게 빼면서, 그죠? 이 사이로 디테일하게 빼면서, 이때는 여러분들 이 공을 여기 일자로 만들면서 강하게 치거나, 아니면 이 앞에를 맞추면서 부드럽게 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공이 있는데 키스 빼는 걸잘 모르겠다. 이렇게 일자로 재가지고요. 여기를 맞추면서 강하게 치거나, 이 앞에를 치면서, 일적구가 회전 먹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왼쪽을 주기 때문에 일적구는 오른쪽 회전을 먹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을 먹고 이렇게 가게. 근데 빨리 치면 여기 맞고 회전 먹기 전에 톡 튀어나와서 바로 번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키스 빼는 방법. 어디를 맞이해 빠질까? 애매하잖아. 자. 당달 원뱅크 넣어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점제기 때문에. 2점제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아, 쪽팔리게 번 2점이야. 그냥 땡기면서 1점 득점할 수도 있고요. 1점으로 갈것 같아요. 당점 내린 거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건 뭔 개식기야. 이거는 뭔 개식기냐, 개식기. 개식기. 요강가 아니다. 식기를 잘 못했다고 해서 말하는 거다. 식기 앤드 개.
개 앤드 시끼. 개 쓰기. 자, 비껴 뒤돌입니다. 맞춰놓고 여기서 한번 곡구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곡구를 낼 수도 있고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이트, 레이트, 레이트, 스뚜레이트. 형 시끼 뭐대요? 네모 형? 형 당구 잘 치잖아요. 자, 옆돌 바리오스. 옆돌 일적구가 여러분들 맞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날라오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로 날라오기 전에 제공이 가는 게 임팩트가 부드러운 거고, 요렇게 요렇게 일적구가 오기 전에 제공이 가야 임팩트가 좋은 거예요. 저점자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번쩍 납니다. 일적구한테 힘을 많이 실은 거예요. 야야야는 쫑이 날 때 그때 써먹는 거지. 야야야는 쫑이 안 나는데 왜 내가 쫑이 나면 하지. 쫑이 나면 자, 노란 공 앞에 공을 안 쳐요? 빨간 공을 안 쳐요? 이걸 껍질 벗긴다고? 아, 뿌리뱅크 2점짜리 짧게 아깨비. 17대 14로 도망갔습니다. 자, 당달바리오스 빨간 공이 보이면 이렇게 갔다가 회전으로 득점. 뒤돌이죠, 뒤돌. 뒤돌 바리오스. 당연히 키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 놓지. 근데 여기까지 갖다 놓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야, 사이즈 보소.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노력했네. 사이즈 보소. 자, 다시 뒤돌 마리오스. 당달이 좋아하는 뒤돌. 당달이 이거 초창기 때는 전부 다 길게 뺐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빼요. 다. 워낙 뚫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이번엔 반대로 칠 수도 있어요. 아, 이쪽으로 치네. 다 길게 빠졌어요. 워낙 다 뚫어버리니까. 역시 뚫어버립니다. 우리 당달바리오스 뚫어버려요. 방금은 근데 배치가 뚫리는 배치네. 아니면 조금만 애껴도 앞으로 나가는 배치고. 조금 어려운 공이었네 방금은. 기울기가 좀 어렵네. 아니면 키스나고. 어려웠네. 어려웠어 지금 보니까. 자, 원뱅크를 걸어가지고 설마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면서 회전으로 땅. 정경기는 해커가 졌습니다. 36대 40으로 졌나? 20이닝. 야, 이 공 봐봐. 살벌하다 이거는 진짜. 뭐야 이거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쳤지 이거를? 오늘 둘 다 터지는 거야. 당달 해커 터지는 거야.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남는 거야. 우리가 오늘 세 명이 하루에 동시에 질 수는 없지. 그렇지 마오야, 너는 새 됐다. 너는 꽃 됐어. 우리 세 명이 동시에 질 수는 없다. 첫 경기 해커 패. 지금 두 번째 경기도 당달 조금 위험하고요. 자, 빵추레이션 치는 사람은 멍충이. 그냥 옆돌 가야죠. 편하게 맞아있는 득점. 빵추레 아 컴비네이션 네이션 네이션 컴비네이션. 인사 없고요. 친구끼리 쌩 까버리고요. 그냥 인사 안 합니다 친구끼리. 너도 쳐 인마 뽀로. 어? 너도 쳐 이거죠. 칠 수 있으면 쳐봐 이거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했겠죠? 쏘리. 이거 한마디면 되죠. 쏘리 미안 쏘리. 자, 이번에는 원뱅크 걸어치기 합니다. 원투 원투로 죽고 있어요. 1.2점으로 완전히 죽고 있습니다 지금. 1.2점으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뱅크 걸어치기.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야 빨라 아까비. 이거 여기서 끝낼 수산데 아까비. 기부스 스펠링이 뭐예요? 영어 아니야? 기부스? 깁스? 비야 비? 비 아니야?
비? 깁 S? S?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모르죠? 찾고 있지? 지금 인터넷 찾고 있지? 진짜 쩔리네. 여러분들 모르네.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 이제 찾았구만. 퐁당 칠당님이 제일 많이 빨리 찾았네. 깁스. 독일어라고요? 아, 독일어라고? 영어 일로 와. 영어 누가 했어? 영어. 아, 형이 영어라고 그러고 다시 독일어라고 그래요? 네모형? 압돌갑니다. 독일어예요? 깁스? 하나, 여러분들 배웠죠? 자녀분들이 물어보면 그래요. 독일어다. 깁스. 기브스. 깁스다. 깁스. GI. PS? BS야? PS야? 자. 땡겨서 갈 수도 있고요. 행여나 비껴치기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 피예요? 아, 그렇죠. 안개꽃TV님. 방송을 켜놓고 잤다고, 머니파이터야? 너가 지금 미션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건 아니고? 예. 그래. 바지 벗어서 사. 그래. 정확히 알려줘요. 뭐예요? P예요? B예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확히. 알고 있게. 이런 건안 까먹지. 한번 방송에서 말한 거는 잘. 자, 요렇게 빼고, 원, 투, 쓰리. 아, P? 오케이, 바리. 알겠습니다. 아, 케 바리. 오케이, 바리.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질당님도 하나 배운 거지. 그죠? 하나 배운 거지. 질당님도 B로 알았잖아.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깁. 이거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많이 하잖아. 야야야야야. 이게 맞다고? 아니다고? 소주 내기 할래? 할래? B라고? 소주 내기 할래?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얻어먹고, 뱃째고 막 이랬죠. 그죠? 몰라, 바지 벗어다. 몰라. 자, 앞돌. 원, 투, 뚜리. 로갈 수도 있고요. 욕심내서 빵츄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뱅크 걸어치기 갈 수도 있고요. 욕심내가지고. 자. 요거는, 야, 뒤돌? 아마, 왼손 뒤돌? 자, 키스는 당연히 앞으로 빠지겠죠, 여러분들? 자, 좀 강하게 쳐가지고 안 맞으면 뒤로. 굿!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방송을 하기 전까지, 당달, 해커, 전부 다 왼손. 왼손은 진짜 허접했거든요? 왼손은? 근데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왼손은 어느 정도 치네. 왼손은 어느 정도 치긴 치네. 야, 잠깐만 여러분들 문자 하나만 보내고요. 자, 좋구요. 아, 나야나요. 문자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운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는 건 아닌데 이 시간에 안 오는데 나요. 자, 앞돌 아 뒤돌 짧게. 아, 키스 바리우스. 아까비. 아까비. 자, 대회전인데요. 키스 없는 공이에요, 여러분들. 두껍게 제공 느리게. 여러분들, 두껍게 제공 느리게. 없어요. 키스 없습니다. 빠르면 안 돼요, 제공이. 그러면 번쩍스팅 날 수도 있어요. 점수가 사라졌다고요? 점수 다시 켜야죠. 이 점수판은 왜 이러니? 왜 계속 맨날
없어지니 다시 또 세팅을 하게. 짠 짜짠 짠짠. 오케이. 됐습니다. 접수판 됐어요. 아이고, 노타발님 안녕하십니까? 노타발님 안녕하세요. 자, 1, 2, 3. 말리나요? 아깝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자로 내려야 돼요. 일자로 내리면서 회전을 주어가지고 요렇게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날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위험해. 이건 조금 위험해요. 짧아요. 이건 조금. 왜? 여기 맞았잖아. 스타트가. 그죠? 그래서 짧다. 요즘 Q스코어 업데이트 됐어요. 뭐 이상해. 나 지금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 번도 안 봤어. 이쁘게 되긴 됐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아직 게임을 안 쳐봐가지고. 오늘 노마우랑 치면서 한번 봐야죠. 화면이 안 뜬다고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유튜브가 조금 버벅된다고 하긴 하는데.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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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개야. 있었지. 있었지, 그 형. 여기 아닐 땐좀 많이 오셨는데, 좀안 보이시네. 지렸다, 당달바리우스. 야, 업샷. 여러분들, 얇게 큐를 올리면서, 업샷 바리우스. 그죠? 업샷바리오스 그샷. 자, 대회전인데요, 짧게 쳐야 돼요. 굉장히 난해한 공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공입니다. 여기서 기도. 야, 지름길 바리오스. 아깨비, 아깨비 이런 거 맞아 줘야 타격 받는데. 아깝이. 자, 접색이 맞아 있고요, 여러분들. 접색이 맞아 있습니다. 이거는 각도가 너무 좋아요. 각도가 너무 좋아갖고 맞아 있습니다. 자, 상단 3팁, 상단 3팁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야. 부드럽게. 아,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오. 겁나 직원분들 하는 걸, 야, 직원분들 일을 완전히 덜어줬네?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만, 슬슬. 업그레이드가. 우리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없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당달한테 음료수 바꿔서 줘라, 이런 기능은 없나요? 멀었네, 우리는 아직. 우리는 아직 멀었어. 멀었어, 멀었어. 아이, 바지 벗어. 나는 선수분들하고 오늘 일찍 가니까 나는 노마워 혼내야지, 일단은. 아, 적응이 안 된다고, 저게? 실시간은 다좀 버벅된다는데요? 여기 방송만 그러는 게 아닐 건데? 환희방님, 한번 다른 방송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 그럴 일이 없죠. 저희 사양 진짜 좋은 건데? 컴퓨터? 아이고, 메테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메테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니? 자, 흰공으로 옆돌을 가자니 뭐 거의 키스라고 봐야죠. 정말로 껍질을 벗기면서 이렇게 날아가야 하는데 겁나 빡세죠. 그렇지. 여기서 한번 피하고 짧게. 아깨비, 아깨비. 네, 감사합니다. 또 보면 유튜브가 보통 새벽에는 잘 돌아가요. 새벽에는. 자, 요것도 다시 옆돌인가요? 이것도 다시 옆돌인가요, 여러분들? 옆돌인가요? 3단인가요? 당점은 옆 3단인데?
빗교로 가는 거야? 빗교로 가는 거였어? 아하. 신선했다. 굉장히 신선했다, 이거는. 신선했다, 이거.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쳤네. 허허. 사이즈가 있구만. 자, 여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고 있어요. 뚜리뱅크를 친다는 것 같은데요. 겁나 긴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나 어렵죠. 이때는 너무 느리게 치는 건안 좋아요. 조금 힘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각잡기가. 너무 느리게 치면 각잡기가 힘들어. 조금 탄력을 붙여야 돼. 아깝이, 아깝이, 아깝이. 까비까비, 아깝이. 자. 미국 산에 맞아요. 메테. 맞습니다. 미국. 메테. 자, 원, 투, 쓰리. 왜요? 에버그린이 말아요? 메테? 아, 그래? 글을 못 봤다고? 설마. 아, 또 아는 동생이구만. 이 시키 하는 거 보니까. 저기, 이태현 선수 안다고 했어, 이태현. 이태현 선수 안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걸쳐 있으면 알 수도 있어요. 아, 친구라고? 연락은 안 하고 방송에서 만났어? 와, 대박이네. 메테라는 닉네임을 자주 썼구나. 자, 요거 뒤돌로는 안갈것 같고 옆돌 앞돌로 가겠죠, 여러분들? 앞돌 아니면 이거 안 가고 앞돌 뒤돌 뒤돌 앞돌 이거는 뒤돌로 겨냥하는 것 같은데 회전이 좀 많은데 긴 좋구요. 자, 이번 공은 조금 어렵죠. 자, 이거는 이렇게 뒤돌을 치잖아요? 이거 두께가 너무 어려워. 여기서 번쩍이야, 보통. 그렇다고 완전 뚱뚱하게 쳤다? 이 공이 안 가. 안 가. 근데 시도합니다. 이게 너무 뚱뚱하게 이렇게 가면 키스는 빠지는데 내 공이 힘이 없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키스 빠졌구요. 그 질이었다. 자, 이번에 공은 빗겨 뒤돌을 치자니 요놈이 다이렉트로 어퍼컷 나죠. 그러니까 못 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얇게 끌어줘야 돼요. 일접구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선에서 맞고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리고 내 공을 짧게 쳤는데요. 이 구멍 커 보이네요. 많이 보이네, 이 구멍도. 자, 이렇게 치면 끝. 어서 와라, 점당사야. 뒤돌 갑니다. 원, 투, 쓰리. 23년 전에 중대 300 쳤는데 대대는 몇개 놓을까요? 그러면 23년 전에는 한 20점, 22점 났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모르죠? 현재는 저도 모르죠? 자, 요거 빵추레이션은 야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쓱 쭈루루루룩 타고 들어가면서 가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빵추레이션. 보통 동네 구장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안개꽃님. 동네 구장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대대 처음 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똑같은 점수 놓고 친 다음에 게임비 내주시고 그리고 몇점 넣어야 할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 3게임 정도 치시면 돼요. 3게임. 3게임. 3게임 정도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23년 전이면 저보다 나이 많아야 5살 많을 것 같은데? 저보다 5살 많... 아니다. 저도 23년 전에 300 쳤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고 대학교 개학 1학년 때니까 저보다 나이 좀 많겠네. 조금 치면은 20한 2, 3은 쳐도 돼요. 중대 쿠션 300을 몰라요? 김영식님? 어리네. 30살 안될것 같은데? 30살 됐겠는데? 많아야? 중대 300을 모른다고? 요즘은 중대를, 여러분들, 요즘 어린애들은 중대를 18점, 20점, 이렇게 놉니다, 진짜로. 중대 이렇게 나요, 요즘은. 18점, 20점. 이렇게 나요? 아니야, 39300도 있다니까, 나 미치게. 39300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39300. 저39 고등학교 3학년 때300 쳤다니까? 고등학교 때 사구를 안 쳤어, 아예. 맨날 39만 쳤어, 맨날. 그리고 당구 10년 넘게 안 쳐서 그러지. 한 15년? 15년, 17년. 17년 안 쳤네, 당구. 아, 그래요. 재밌죠. 대대는 중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안개꽃님.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자. 어리게 봐줘서 감사하다고요? 아, 근데 진짜 중대 300 이걸 모르면 어린 건데? 진짜 중대 300 이걸 모르면 진짜 어린 건데? 무조건 30, 35안될 건데, 나이? 그러니까 머니파이터는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다 알지. 그니까요. 저랑 동갑이네. 딱 맞네. 고3. 20살. 딱 나랑 사이즈 맞네. 안개꽃님. 나랑 딱 동갑이네. 내가 딱 30, 43인데 딱 20살. 딱 나랑 맞네. 딱. 고등학교 때 겁나 놀았구만. 어? 공부는 안 하고 겁나 놀았어.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겁나 놀았구만. 다 그래도 여러분들 젊었을 때 놀아야죠. 젊었을 때 놀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안 놀아. 놀거다 놀아봐야 나중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그죠?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아하, 이게 안 맞았어? 두끼님이 뭘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몰라요?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마니 에르님, 야 이거 빵추로 안 간다고? 2점제에서 당구 퀴즈 한 번이 28년 됐다고? 그럼 몇 살이야? 김영식님 몇 세야 나이가? 근데 200, 300을 모른다고? 마레님 59세라고? 역시 여기 방송에서는 40살은 애기야. 40살은 애기야, 애기. 한 반백살은 살아줘야 여기서 그래도 좀 접대를 받죠. 근데 제가 뭘 몰라요? 마니에르님? 뭘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좀 배우죠. 알라비,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거의 너는 유아 수준이니까, 여기서 나이. 아, 그래요, 네모형? 형 나이 때는 200, 300이 13개, 15개 쳤다고, 2점제로. 근데 말은 200, 300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 미래인님, 안녕하십니까? 자. 아, 그래요, 제이스느님. 애기야, 애기. 자. 빵추에서 1점 올렸다고요? 누가? 누가 1점 올렸어? 다시 보기 봐줘야지, 그러면. 놓쳤으니까 봐줘야지. 올린 거 아니야? 다시 올렸어. 다시 고쳤어. 다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PBA 선수하고 아닌 선수하고 조금 헷갈리죠. PBA 선수는 요즘 다 2점제로 칠 걸요, 아마. 근데 우리는 2점제로 안 치죠. 헷갈리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대 얘기 그만. 중대 얘기 그만. 자, 언제 한번 여러분들 언제 한번 해커랑 언제 기회 되면 중대에서 한번 쳐볼게요. 중대에서. 중대에서 한번 칠게요, 언제. 기회 잡아가지고. 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3단 바리우스. 10등 안에 들지, 김제에서. 김제에서 10등 안에 들어. 미리 말해줄게. 김제 정도면은 잘 치는 사람 한 3, 4명 있거든? 3, 4명 있어. 근데 대대 치는 인구가 한 30명 되려나? 대충 쳐도 10등 안에 들 거야. 김제에서는. 김제에서 대대장구장 몇 대나 있나? 10개, 10군데 안 될걸? 10군데 안 될걸, 김제에서 대대구장? 아, 대대 있는 데가 10군데가 안 될걸? 대대구장은 없고, 대대구장은 망하고, 대대구장은 망해, 김제에서는. 중대 섞여서 잘해야 10군데도 안될 거야, 아마. 네, 바리깡 영동님, 알겠습니다. 넘는다고, 김제? 진짜 넘어? 드리마, 진짜 넘어? 에버이는 좀 어렵죠, 생각보단. 에버이는 여러분들 잘 치는 거예요, 엄청. 넘는다고? 11개 되냐? 11개? 11개? 12개? 11개, 12개? 아, 구장에는 없고, 저기 고리나 본사 가야 하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그거 구장 거기 본사 가야 돼, 양동아. 여기에 있나? 하나가 있나? 이따 내가 찾아볼게.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하나. 아니다,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따 찾아볼게.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 자, 자, 짧게 치겠죠? 짧게보다는 길게 쳐야겠다. 근데 길게 치는 짧게 치는 요거 날라가서 여기서 번쩍 나올 수도 있어. 자, 다렉트, 굿!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날아가야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5 쿠션으로 득점 바리우스죠. 좋았다. 자, 또 쫓아가고요. 좋습니다, 아주. 자, 요건 어려운데요. 요거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당달은. 이렇게. 종단. 종단. 근데 요게 이렇게 날라가서 이런 거 어퍼컷이라는 거 앞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날라간다는 거. 뒤에 거 보였어? ABC, SBS 당구장 이름이니 그거? SBD? 알았어. 자, 투, 쓰리. 좋았다, 키스 안 나면. 아오, 짧아. 아,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자, 8개 남고, 7개 남고요. 그죠? 지금 현재 에버는 당달 1.2 한 27?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나? 30 나누기 22. 1. 80. 3. 아, 1.3. 1.3. 1.3대네. 별이님, 안녕하세요.
역전 가능하죠 이거는. 자, 엽도를 칠 건지 쓰리뱅을 칠 건지 조금. 엽도를 치면은 여러분들 키스를 지금 이렇게 빼야거든, 그죠? 근데 이렇게 빼자니 두껍게 맞춰야잖아. 그럼 잘못하면 길어지잖아. 그리고 이적구가 붙어있죠. 너무 애매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뚜리뱅크로 노란 공 맞으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2점이니까 빨간 공 겨냥하는 것 같아요. 빨간 공, 빨간 공 맞아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깨비, 아깨비, 아깨비. 자, 이번에는 앞돌 가는데요. 앞돌, 앞돌. 저 같으면 자세 안 좋고요. 이쪽으로 치기는 너무 붙어가지고 짧게는 힘들고요. 길게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뱅크 걸어치는데 두께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겨냥합니다. 두께를 이렇게 겨냥하고 가요. 그래야만, 이렇게 겨냥해야만, 봐, 이거는 뭐냐면, 뭐야. 이건 얇게 맞았죠, 이거는. 이렇게 겨냥을 해야만 강하게 쳤을 때 스쿼드가 발생해가지고, 스쿼트가 발생해가지고 벽부터 맞아요. 두께형, 형이 생각하기에 당달령이 해커형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 그거는 뭐, 모르지, 그거는. 근데 그건 있어. 당달이 치고 해커가 당구를 안 치면 몇 년이면 잡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당달하고 이제 해커랑 다이다이 칠 때는 나오지. 다이다이 칠 때는 무조건 생기지. 근데 그때는 뭐 누가 위다 이것도 없어 이제. 그때는 잘못하면 누가 실수를 안 하냐. 그냥 그렇게 알면 돼. 해커도 당구 똑같이 치잖아. 똑같이 치면 잡기 힘들어. 당구를 똑같이 매일 치면 잡기가 힘들어. 한 명이 쉬어야 돼, 당구를 안 치고. 자, 옆돌 앞으로 빼고요. 제공은 편하게 돌아가죠. 자, 5점 남았고요. 자, 여기서 잘하면 마무리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집중하면 여기서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당달은 오늘 미션 주면 안 되겠다. 오늘 당당히 미션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위험하다. 미션이 많이 안 걸려서 그런 거야, 당달이. 응? 나한테 어제 찐텐으로 겁나 뭐라 하던데. 이거 조금 잡힐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으쌰. 자, 5점 남고, 7점 남고, 여러분들. 5점 남고, 7점 남고. 5점, 7점. 5점 남고, 7점 남고. 아, 이게 어저께 거야? 어저께 많이 걸었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분이나 걸었네, 어제? 와, 12분이 시간 때문에 살아있는 겨? 12분은 진짜 운이 좋구만. 어제 시간만 있으면 내가 먹었는데. 35점 되려면 2년 남았어, 2년. 2년. 팬더구마, 2년 남았다, 2년. 35점 언급하지 마. 원래 김진수 살 많은데요? 원래? 지금 살 빠진 거 아니야? 쪘어? 빠진 거 같은데, 나는? 아, 이거 의자 이게 좋은 거라고요, 형? 그러니까 제가 제낀 거예요. 지금 목좀 올라와가지고. 저도 알죠. 근데 이렇게 방송할 수는 없잖아, 네모형. 이렇게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 응? 누워 있는 거잖아. 눕방 같잖아, 이거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이러려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요거 이게 꺼야 돼. 이게 끄고 해야 돼. 끄고 하면 되지. 에? 그러니까 안 되지. 미안하지. 에이, 왜 그래, 왜 그래야. 그때는 끈게 아니지. 컨셉. 그때는 컨셉이었잖아, 컨셉. 왜 그래, 또. 컨셉인 거 알면서 또 참. 내가 그렇게 막 쉽게 방송하진 않아. 날로 먹진 않아. 어느 정도 노력은 해.
왜 그래? 어제 봤잖아, 노력하는 거. 자, 여기서 끝날까요? 옆돌발일수 가나요? 열어. 왼쪽으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김구리, 두깨형 내가 예언하는데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 네가 뭔데 예언을 해? 하지마, 하지마. 자, 옆돌바리우스. 어? 형 올해 안에 여친 생긴다고?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 다음에 또 어찐다고? 그래. 또 어쩌? 그 다음에 멘트 해봐 또. 해봐. 그리고 엄마? 야 이거 길다 이거. 야, 왜 이렇게 길지 오늘? 해봐. 첫 마디가 좋았다던. 자, 요거 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확 들어와야 돼, 이렇게요. 확 들어와야 돼. 확. 아, 길어. 아니다. 말리겠다 이거. 잘하면. 말린다. 말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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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말리소. 근데 근거는 있냐? 근데 근거는 있어? 근데 그냥 근거가 있냐고. 뭐 근거가 있어야지. 자, 짧아요. Nothing values. Nothing. 회전이 많아갖고 볼딱 안 서. 안 서, 안 서. 자, 3점 남았는데 여기서 끝나야죠. 원하고 요렇게 튀어나가면서 여러분들 끝내야죠. 이건 끝나야죠. 예언이라는 게 근거는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냥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아, 예언이라는 게그 뜻이야? 근거 없이 말하는 거야, 예언은? 아, 그럼 오늘은 나 에버 1.5 치는 거야? 예언을 하면 나는 오늘 에버 1.5 쳐가지고 오늘 시청자분들 오늘 미션 못 받아가는 거야? 선물 못 받아가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예언이? 아, 그런 거였구만. 별로 안 좋은 거였구만, 예언이라는 게. 그 나머지 1점. 어떻게 꼭 자세 안 좋은 것만 나오냐, 당구가. 자, 한번 앞돌 한번 가나요? 뚫어버리나요? 뚫어버립니다. 뒤돌 뚫어요. 뚫어요, 뚫어요. 뚫어! 깔끔하게 슬로우로 뚫어버립니다. 당달 마리우스. 살벌하게 뚫어버려요. 38점 27이닝. 1을 곱하면 27이고요. 0 마이너스 1, 100. 112죠? 4, 4, 7에 28딱 걸리네요. 108 마리우스 1.4 땡땡땡. 에버 1.4 마리우스. 딱 맞췄죠? 본인의 에버가 1.25 정도 나오기 때문에 0.15, 2점제니까 0.15를 더해라. 1.4, 점쟁이 빤스 기가 막혔죠?